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마 교정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 케이스 보시면 깜짝 아마 놀라실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이렇게끔 치아가 어금니 하나가 빠져 있는데 철사로 이걸 많이 당겨 왔어요. 철사 교정하면 이 정도는 뭐 우리나라 선생님들 치료 잘 하시니까 쉽게 당겨올 수 있는데 과연 인비즈라인으로 이 공간을 당겨올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우리 환자분 이렇게끔 처음에 오셨을 때 위에 치아 하나가 완전히 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발치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 뒤에 있는 사랑니를 앞으로 당겨오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뭐 전체적으로 치아는 안 좋았어요. 뻐드렁니도 있었고 덧니도 있었고 잇몸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치료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과연 이 여기 있는 사랑니를 철사를 붙이지 않고 인비즈라인 장치로만 이걸 당겨올 것인가. 저도 이 우리 환자분 치료할 때는 아 이게 될까? 왜냐면 저도 사실은 몇 년 전에는 이 정도로 이 사랑니를 완전히 당겨오는 거는 별로 시도를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뭐 인비즈라인으로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저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쪽이 진짜 인비즈라인으로 됐을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처음 상태가 이랬습니다. 위아래 상당히 많이 치아가 뻐들어져 있고 아래쪽에 또 앞니에 덧니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교합은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왼쪽에 보면 치아 하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랑니죠. 28번 치아가 많이 솟구쳐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래쪽 치아가 위에 치아가 없다 보니까 얘가 많이 솟구쳐있죠. 이렇게 위로. 여기 만약에 임플란트를 한다 해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요 정도 사이즈 모양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여기 앞니가 뻐들어져 있고 여기 치아가 없고 아래쪽은 보면은 이렇게 덧니가 많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 치료를 어떻게 했느냐, 치아가 없는 동안에 아래쪽 37번 치아가 위로 올라 버린 거예요. 솟구쳐 올라 있다 보니까 임플란트 할 부위 공간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임플란트도 하기에는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방법은 솟구쳐 있는 치아 얘를 뭐 삭제를 확 갈아버린다든지 그래가지고 임플란트 크기를 위아래 밑으로 깊게 크게 만든다든지 그 방법 하나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게 아래쪽에 이 치아를 밑으로 많이 내려야 되죠. 부분적인 교정 치료 해가지고 두 번째 방법은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충분한 크기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임플란트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얘를 앞으로 당기는 방법. 제가 이전 영상에도 이렇게끔 철사교정하고 당기는 거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인비즈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한번 당기는 걸 이번에 해봤거든요. 아래쪽 치아는 밑으로 37번은 내리고 그 다음에 28번 치아 사랑니는 앞으로 당기는 이런 치료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환자분이 치료한 지가 거의 한 2년 이상 개월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실제 보면 아 저게 인비즈라인으로 되었을까? 한번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치아가 바로 이 치아입니다. 보시다시피 얘가 사랑니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쪽으로 지금 당겨져 와 있거든요. 저는 교합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교합부터 한번 볼게요. 아 가보세요. 다시 피고 이 깍지로 보세요. 네, 여기도 잘 씹히고 있죠. 네. 자, 이 부위를 이거를 이제 앞으로 당긴 거죠. 표면 보면은 앞니는 당연히 예쁘게 되었고요. 말씀드렸던 28번 부위가 사랑니이지만 크기가 조금 작죠. 17번 치아에 맞은편 치아에 비하면은 28번 사랑니가 사이즈는 좀 작은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지금 딱 위치하고 있죠. 아래쪽 덧니 10만 부위는 치료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환자분한테 양해를 구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 이게 중간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나 얘가 안 오면 중간에 제가 철사 좀 붙이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철사 우리 붙였나요? 아니요. 안 붙였죠. 제가 철사는 붙이지 않고 저만의 또 노하우를 이용해서 한번 당겨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 이 엑스레이예요. 이 부위가 이렇게 많이 넓었던 공간입니다. 그게 오늘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자리에 이렇게 온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